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오늘의 책갈피는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사색 중에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에 선행하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선행하는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자기 합리화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인증 정도일 때 하나님의 원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원함만 보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에 선행하는 질문도 정말 예배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일 겁니다. 예배에 임하는 저 자신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진정 예배하기 원하는가?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를 찾은 회중에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엎드려야 합니다. 귀를 땅에 대야 합니다. 그리고 헤집어진 톱밥 사이에서 아주 작지만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시계를 찾느라 톱밥을 헤집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엎드려 귀를 땅에 대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책갈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